자, 이제는 협회 규정인데 정말 또 공부하기 어렵죠. 이 이제 달랑 세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 양이 많은 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상당히 이 중복되거든요. 투자 권유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부분은 이 협회에서 처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산상 이익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약관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펀드가 나오는데, 협회 부분의 펀드는 출자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이 협회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산상 이익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리포트 부분에서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있기는 있고, 광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 광고와 관련해가 조금 중요한 게 있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게 산발적으로 있어요. 산발적으로. 약관도 나중에 사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중요한 게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이 핵심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결합증권이 특례라 그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좀 있기는 있는데, 문제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디에서 출제할지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제가 강의하면서 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그런 거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공부하기가 저는 이 법규 파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봐요. 뭐 이렇게 양이 많은데 뭐세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할 때는 출제 경향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쭉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간에 걸쳐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그 시간도 아깝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바로 강의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74페이지. 자, 투자 권유가 또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도 했고 직무윤리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오른쪽에 투자 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 뭐 많이 본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요. 니은번에 투자자 정보 확인 방법이 나오는데 고객 정보 파악할 때 반드시 대면에 의하여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대면만이 아닌 전화 등 사실상 기록 보관이 가능한 여러 가지 매체가 인정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확인받아야 되죠. 이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고, 확인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시험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에 의하여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밑줄은 꺼놓고 가시죠. 거기 이제 니은번에 제일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2번에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요거는 뭔가 하니까 적정성의 원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한 것들이에요.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이 나오는데 요것도 넘어가도 돼요. 요거는 협회 규정에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우리 입법자들이 파생상품하고 정권을 구별하고 있다 해가지고 한번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자본시장법에서 싹다한 겁니다. 예를 들면 디귿번 투자권유 대행위는 파생상품 취급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리을번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는 거래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는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 제한을 받는다. 이런 거싹다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더뭐 제가 부언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 기업번에 뭐 설명해야 되느냐. 거기 있는 것들 우리가 직무윤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다본 것들이거든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설명서 해가지고 두 번째 페어그랩은 보실 만한 게 있는데, 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서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교부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뭐 밑줄 그으실 만하고요. 아, 핵심 설명서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투자 설명서 교부하는 걸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핵심 설명서를 또 교부해라는 거죠. 그러면 요 핵심 설명서 교부 대상이 되는 요 상품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뭐 요거는 앞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나오죠. 일반 투자자가 공모의 방법,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인데 하나는, 요거의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공모로 발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ELW 같은 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 정도 좀 중요하니까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FX죠. 유사 해외 통화선물 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용공여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공여 요세 가지입니다. 함정 문제로 장외 파생 상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핵심 설명서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가지 정도 꼭 외워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논점은 요것보다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요 1번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특례라 그래가지고 파생결합증권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이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전에 손실 요건이 발생하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이제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해가지고 역시 작은 글씨로 주식 워런트 증권이나 상장 지수 증권 이런 거는 제외가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넘어보시면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될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있기는 있죠. 이제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정보, 중도 상환을 청구할 때는 어떤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요거를 기역, 니은, 디귿해가 명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옛날보다는 이좀 논점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 전에 손실 요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다음 중그 고지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출제가 굉장히 잦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잘안 나오죠. 어찌됐든 그다음에 니은번이 요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판매 후 정보 제공이라 그래가 비정기적으로도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B번에 정기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 제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새로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앞부분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읽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 특례의 대상은 일반 투자자만 대상입니다. 전문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 다음부터는 전부 고만고만한 것들입니다. 그냥 빨리 우리가 읽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4번 ELW, 그 다음에 ETN 같은 거 거래할 때는 위험하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번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존에 위탁 매매 거래 계좌가 있더라도 별도로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전화로 주문해도 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최초로 거래할 때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ELW 같은 거는 사전에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법인이나 외국인은 제외가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장내 파생 상품에 거래를 할 때는 적격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파생 상품일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우리 쪽에서는 출제를 잘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6번은 우리가 직무윤리서 했죠. 해피콜 제도 모든 상품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7영업일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위험 고지는 1번에 이제 일중 매매 거래하고 2번에 시스템 매매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니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조금 그거 하는 거는 요거 데이 트레이딩 있죠. 요거는 거래 세 가지 그 대상이죠. 요 세 가지 대상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간혹 출제가 돼요. 간혹. 그래서 요 데이 트레이딩 보시면은 넷째 줄에 주식. 요거는 이제 주식 워런트 증권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요거 거래할 때는 별도의 위험 고지서를 교부하고 위험을 알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매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뭡니까? 제일 밑에 회사가 정한 시스템 매매 위험 고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점. 넘겨보시면 역시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펀드 판매입니다. 펀드 판매 시 금지 행위. 자, 그런데 기업권부터 오른쪽에 무지무지하게 뭐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출제할 수는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전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혀 우리가 넘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준수사항. 물론 우리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번, 펀드 판매 창구를 구분해가지고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펀드 연계 판매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뭐 실적평가 시 법규를 준수했는지 이런 거 여부를 반영해야 된다. 니은번, 우리가 이제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도 구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연번, 비업번 다 넘어가겠습니다. 잔고 통보. 판매 회사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 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전문 투자자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전문 투자자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자본시장법 할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자발적 전문 투자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발적 전문 투자자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법인의 요건이 있고 개인의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번 더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전문 투자자의 뭐 관리해가지고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 그러면 도대체 왜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두 번째 패러그랩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발적 전문 투자자, 이제 나를 전문 투자자 취급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신청할 때, 그 이런 말이 나오죠. 전문 투자자로의 지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슬쩍 바꾸어서 어떻게 출제할 수는 있는 거니까 전문 투자자로의 지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자, 그러면 3번에 협회로부터 전문 투자자 지정을 받았다면은 이제 본인이 확인증을 제시해가지고 나를 이제 전문 투자자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투자권유 대행인도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에서 한 게 그대로 나와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번, 투자권유 대행인의 구분. 옛날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는 있죠. 투자권유 대행인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그 다음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그 다음에 파생상품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한 적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질문이죠. 파생상품은 취급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공부를 안 해도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85페이지 펀드, 증권 나오고 자격요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금지행위가 16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본 것들인 거 하니까 자본시장법 공부할 때 공통영업행위규칙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앞에 나오는 금지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금지행위다. 뒤에 있는 거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지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다 여기 그냥 소개하는 정도예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요한 거 한 다섯 가지는 봤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간 관계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 1번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닌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 위탁 범위가 변경되었다면은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 거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보수 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돼요. 2년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조사 분석 자료 작성 및 공표.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에서 일반론이거든요. 이 투자 권유할 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하고 굉장히 그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마치면 되고 이제 리포트는 처음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이 조사 분석 자료는 파급력이 크니까 굉장히 이제 독립성이 이거 작성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88페이지는 이 정의 조사 분석 자료가 뭐냐?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조사 분석 자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작성 원칙이 나오는데 1번 조사 분석의 원칙 4번까지 있는데 요거는 뭐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금융투자 분석사의 확인이 나오는데 거기는 3번은 하나 읽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의 성명을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거니까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는 공표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90페이지는 이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라 그래가지고 6번까지 있는데 요거는 앞에 읽은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부당한 압력, 권한 행사 금지. 그 다음에 2번 내부 통제 기준 제정 뭐 이런 것들. 3번 조사 분석 자료 공표하기 전에 요 뭡니까? 내부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고 4번 사전 제공 금지 대상 명문화 그래서 이 조사 분석 자료 작성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된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5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금융투자 분석사와 요게 기업금융 업무 부서가 협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가능하면은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압력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또 협의가 안 되면은 양자 간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절충점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넷째 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업금융 관련 부서와의 의견 교류를 제한하되 준법감시 부서의 통제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준법감시 부서의 그 뭡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당연히 일정한 일은 겸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 리포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표 금지되는 거. 그 다음에 공표는 가능한데 그 리포트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거. 요거 양자를 구별할 줄 아느냐. 요게 이제 제일 출제빈도가 높죠. 요거는 공정성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경우고,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리포트를 읽는 사람이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죠.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옛날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5%로 가버리면은, 1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채무 이행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고지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좀 더 있었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책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것도 있고요. 스스로 발행한 이 증권에 대해서 발행한 회사가 평가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가로 1번에 491페이지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제한.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는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 2번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등등등, 3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회가 기업본부도 쫙 나오죠. 일일이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리얼본 정도, 자신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법인 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미연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면은 회사와의 이해관계 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채무 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때는 밑에 내려와 보면은 뭐라고요? 그 리포트를 공표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요거는 이제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대표 주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공표하라, 이런 뜻이고요. 5번은 이때까지 쭉 리포트를 공표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하는 거는 좋은데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알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라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 있죠. 요 분들입니다. 요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느냐, 요 이야기죠. 요거는 1번보다는 좀 출제빈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매매 거래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제일 첫째 줄에 보니까 법 제71조에서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공표 후 24시간까지는 회사 고유재산으로 조사분석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 요거를 우리가 스킬핑이라 그랬죠. 요거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나오는데 요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공표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 거래할 수는 있는데 7일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매매할 의무가 있어요. 모순되는 행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슬쩍 바꾸어 가지고 7일 동안은 같은 거래할 수 없다 이러면 그거 틀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월별 거래 내력을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 파트에서 이미 했죠. 그래서 일반 종사자들은 분기별 매매 내력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월별 거래 내력을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등을 매매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외가 많이 생깁니다. 뭐 아버지가 그 거래한 그 주식이 뭡니까? 그 회사가 발행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거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또한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요거는 이제 스캘핑 금지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공표일로부터 7일 동안은 공표한 투자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2번에 금융투자분석사의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의 예외 허용은 뭔가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스캘핑 금지할 때 봤죠. 옛날에 그 공표한 리포트하고 이번에 공표한 내용이 똑같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24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밑에 금융투자 분석사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하면 되지만 금융투자 분석사는 매월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융투자 분석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금융투자 분석사 또는 조사 분석 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권유할 때는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된다는, 요거는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8번 각종 공시 넘어가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9번 교유. 애널리스트 분들은 1년에 2시간 이상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